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범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계야파 계야정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 지난 시간에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제가 위정척사를 조금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계양기에 사실은 가장 대비되는 두 가지죠. 하나는 위정척사, 하나는 계화. 그래서 이 흐름은 나중에 의병항쟁, 애국개몽으로도 이어져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은 사실은 상호 대립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같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우리가 위정척사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 계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화 사상은 일단 뿌리는 북학파 실학에 있어요. 북학파 실학에서 그 다음에 계화 사상으로 넘어오는데 거기 중간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징검다리 같은 통상계화론 또는 초기계화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대표적인 인물로는 박규수. 박규수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정도만 이름 좀 기억하시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주도했던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당시에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실제로 신원을 내려보내고 본인은 좀 이따 죽어요. 77년에 죽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경석은 역관이고요. 여기는 중인입니다. 유홍기는 의관이에요. 닥터.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인 계야파가 등장하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북학파에서 계야파 사이, 그래서 통상계화론자 또는 초기계야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근데 80년대가 되면 이 80년대 계야파 형성되고 나서 계야파가 둘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온건계야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급진계야파. 이렇게 해서 계야파 둘로 나눠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요 이름은, 사실은 계화의 방법과 계화의 속도를 가지고 붙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름만 보셔도 이 사람들이 뭘 하고자 하는지가 너무 드러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누가 적극적 개혁이고, 누가 온건적 개혁이겠어? 그렇잖아요? 누가 점진적 개혁이고, 누가 급진적 개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그대로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들이 80년대 왜 나눠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모군란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모군란 이후에 청에 대한 사실은 이게 입장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모군란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청나라가 그러니까 조선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너무 심화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얘기하고 우리 바로 이모군란으로 갈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내정 간섭을 너무 심화하거든. 그러니까, 원래 병정호란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조선의 종주권이 뭐 일본으로 갔다, 아니, 청나라로 갔다 하더라도 청나라가 실제로 각각의 독립국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명나라와 우리가 사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실질적인 내정 간섭은 없다 그랬잖아요. 요런 어디까지나 형식적이고 외교적인 관계잖아. 각각은 독립국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청나라가 그러니까 이모군란 이후에는 막 내정 간섭을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마젠창 뭐 위안스카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머물면서 뭐 이제 감나라 배나라 뭐 이쪽 저쪽 막 다니면서 막 간섭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꼴을 못 봤던 젊은 관료들. 그래서 요 급진파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소장파라고 합니다. 그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요 급진계화파를 계화당 또는 요렇게도 불러요. 독립당. 됐죠? 독립당. 그래서 우리가 청나라의 속국이냐. 이게 저놈들이 뭔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서 다 간섭질이고, 그래서 이제 독립당이라고도 불러요. 되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요 그룹이 80, 이제 90년대 다시 등장하거든?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게 될 90년대 업그레이드 버전인 독립협회예요. 됐죠?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자, 계속. 그런데 이 온건계파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야, 중국과 우리가 원래 그런 관계였잖아.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조금 간섭할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를 4대당이라고 합니다. 되죠? 그래서 청나라 간섭에 대한 입장 차이입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 한 명씩 보고 갈게요. 온건계파는 일단 누구부터 기억하시냐면 무조건 김홍집 기억하시는 거고요. 자, 그다음 급진계파에서는 두 명, 김옥균, 박용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만 보세요. 그렇죠? 공부하실 때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온건계파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친청 세력이에요. 그래서 청나라를 좋아해. 그리고 청나라를 인정하고. 그래서 청나라가 당시에 그러니까 아편전쟁, 그다음에 뭐 애로우 사건 이거 이후에 청나라도 이제 서구 열강들한테 공격을 받으면서 좀 충격을 받잖아.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중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여기 이제 균열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뭐 하냐면,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최고 선진국이 맞지만, 그런데 화포, 그 다음에 총, 이런 무기들은 서양 무기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도 서양의 무력을 배우자는 양무운동이 일어나요. 그렇죠? 요 양무운동의 기본 모토가 중체서용론이거든요. 그래서 중국께서 몸체로 하고 서용. 그러니까 서양의 것들은 필요한 거 있으면 일부 활용만 하자. 뭐 이런 거야. 그냥 소극적 개혁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대로 모델로 따오는 게 동도서기예요. 됐죠? 그래서 동쪽의 것을 도로 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어떤 사상, 윤리, 됐죠? 뭐 규범, 뭐 이런 것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동쪽의 것을 그대로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자, 기, 이거는 물질입니다. 자, 물질들 중에 서양의 물질이 만약에 우리에게 편민, 이국, 그래서 백성들을 편하게 하고 나라에 이로운 게 있다면, 그럼 그런 건 받아들이겠다. 예를 들어, 서양의 화포. 또는 서양의 증기선, 뭐 이거 엄청 빠르잖아. 그쵸? 그 다음에 서양의 뭐 의복 중에 뭐 입어보니까 편한 게 있어. 그럼 그런 거는 따라할 수 있다. 필요한 그런 물질들은. 그래서 소극적 개혁이죠. 여기까지 되죠? 자, 이게 뭐다? 온건개혁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민씨정권에도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이 김홍집이 나중에 주도하는 게 바로 갑오개혁입니다. 뒤에 가서 할게요. 자, 그 다음 급진개혁파로 올게요. 자, 급진개혁파는요, 자, 젊은 친구들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본이 모델이에요. 특히 김옥균 박영효가 그 1882년 이무군란 이후에 재물포 조약을 맺으면서 일본의 사제사로 가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뭐 이제 유력 정치인인 뭐 이노우에, 그다음에 뭐 게이오 우스게, 후쿠자와 유키치 뭐 이런 사람들도 만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후쿠자와 유키치가 아니 그 게이오 우스, 그러니까 후쿠자와 유키치가 만들었던 게이오 우스기,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조선인들 유학생을 받아서 이제 친일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일본을 다시 보내는, 그러니까 조선을 다시 보내는 아주 대표적인 친일파 양성소 같은 곳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실제로 다 견학을 합니다. 이제 김옥균 박영효도.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들은 그 일본이 근대화된 모습, 그리고 어떤 친절한 일본인, 그리고 어떤 또 변해버린, 그래서 아주 화려하고 세련된 일본, 이런데 정말 감동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 일본의, 일본이 자신들의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일본처럼, 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필요한 것들만 몇 개 좀 받아들이고 이렇게 개화하는 척 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근본부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들은 입헌군주제를 지향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잠시 후에 하게 될 갑신정변의 주동자들이 되는 거예요.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개화파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청나라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누어져요. 아무래도 친청 세력이고, 그 다음에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자, 좋은 쪽으로 생각했던 그룹들은 청나라의 간섭을 좀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젊은 관료들, 그 다음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해서 입헌군주제를 이제 추구했던 이 젊은 관료들은, 자, 청나라가 우리나라 간섭하는 걸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반청이면서 친일 세력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개화파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개화정책의 추진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본격적인 1880년대 이제 얘기로 가는데, 1880년대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데요. 자, 1880년대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내가 사줘서 놀랬지? 지우개가 없어져서 갖고 왔어요. 자, 계속. 근데 1880년대는 이게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그 한능검 시험에서 최근에 이게 소위 말하는 이런 희찰단들을 좀 시험에서 냈었거든요. 희찰단들을 좀 시험에서 냈는데, 각각 희찰단의 특징들 뭐 하나씩 정도씩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단원은 엄청 나오는 단원이 아니고, 요쪽이 최근에 조금 나온 거야. 자,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것도 또 연표 한번 그려보면, 그, 1860년대 그러면, 대원군. 그쵸? 그래서 63년에서, 73년 왕권 강화, 민생 안정, 통상수요 거부 정책. 이제는 이 정도는 딱 정리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80년대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민씨 정권의 출현, 그쵸? 자, 그리고 그다음 76년 강화도 조약, 됐죠? 76년 강화도 조약 개항.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하면서, 강화도 조약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 했었냐면, 강화도 조약하면서
강화도 조약 말고 그 외의 조약들을 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를 했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냥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이것도 막 쓰면 시간 가니까 입으로 해볼게요. 자, 76년 2월에 조일소 조규, 강화도 조약. 청해 종주권 부인, 조선은 자주국이다. 그리고 4관은 세계항구의 개항. 그리고 7관은 해안청량권, 10관은 영사재판권, 체벌권. 그래서 불평등 조약이다.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축으로 맺는 게 조일 무역규칙, 그리고 소조규 부록. 무역규칙에서는 무관세, 그 다음에 국식의 무제한 유출. 그 다음에 소조규 부록에서는 일본 앞에 사용과 그 다음에 거류지 심리, 동서남북 심리. 기억나시죠? 네, 요거.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했던 게 80년대 사실은 통상장정 개정이라 그래서 기벤테이크. 그래서 관세자주권과 방공연습권 따오고 일본이 원하는 체육대우 주고. 그래서 일본께 네 개야. 그래서 그게 좀 헷갈리고. 그 다음에 80년대 제일 먼저 맺는 게 좀 이따 또 얘기할게요. 조미소 통상조약. 그리고 이모군란이 터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내정간섭이 심화되면서 조청사민 수능무역강 장정. 청상인에 대한 특권. 그래서 속방국을 문서에 명시하고 청상인에 대한 내지통상 특권을 허용해달라. 그쵸? 그러면서 청상인도 조선상권을 본격적으로 침략한다 그랬죠. 기억나요? 자, 그리고 84년 조로. 청나라의 중재가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조불. 천주교 때문에 늦었다는 거. 됐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를 했었어요. 하면서 70년대 하면서 80년대까지 얘기했었죠. 그리고 위정척사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개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이제 두 개의 큰 흐름이니까. 그 다음에 80년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자, 다시 70년대 그러면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민시정권의 출현과 강화도 조약, 개항. 그죠? 그래서 개항과 관련된 얘기 80년대까지 좀 정리했었고. 자, 두 번째.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80년대로 가는데, 80년대의 스타트가 누구냐면, 2차 수신사 김홍집이에요. 됐죠? 2차 수신사 김홍집이 본격적인 개화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80년부터 민시정권이 뭐 하냐면, 본격적인 초기 개화정책을 해요. 초기 개화정책. 됐죠? 이걸 이제 본격화하는 게 언제다? 80년부터입니다. 되죠? 자, 그런데 그 스타트점이 누구냐면 2차 수신사 김홍집이에요.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지금 계속 이름이 언급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조미소 통상조약에 영향을 주는 황준센의 조선책략이라는 것도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러면서 이제 본격화돼요. 그런데 이 본격적으로 개화정책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개화를 해본 적이 없잖아.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그 주변 나라들은 지금 우리만 지금 문을 닫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 특히 청나라, 일본, 우리의 이웃 국가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시찰단을 보내요. 그래서 좀 보고 배우라는 거지. 그래야 우리도 좀 그렇게 따라할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자, 2차 수신사를 기점으로 해서 자, 81년에 자, 조사찰단 일본에 다시 한번 보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청나라 안 보냈네. 그래서 청나라에 5개월 있다가 다시 영선사 보내요. 되죠? 그래서 조사단 영선사 뭐 이런 거 보내고요. 그 다음에 82년에 그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하거든요. 자, 그리고 나면, 미국에도 한번 보내자. 그래서 83년에 또 미국에는 보빙사라는 걸 보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단들을 막 보내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본격적인 개화정책을 하는데, 요 과정에서 조선 내부에, 자, 이제 변화된 거죠. 조선 정부의 스탠스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 60년대까지는 여러분 대원군이 맨 앞에서 통상수교 거부정책 다 틀어막고 있었잖아. 그쵸? 근데 이게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터지는 사건이 82년에 이모군란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제 불만이 폭발하는 사건이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84년에는 갑신정변이 터지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80년대 그러면 여러분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교재 들어가서 하도록 하고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큰 틀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70년대 그러면 민시정권의 출현과 강화도 조약 개항 뭐 얘기를 했죠. 그러면 80년대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민시정권의 초기 개화 정책의 추진.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리고 그다음 그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가 개화를 해봤어? 그러니까 뭐냐면 뭐 주변에 배우러 가는 거야. 조세실단, 영선사, 무슨 보빙사 뭐 이런 거 막 보내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근대적 기구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뭐 전환국, 방문국 됐죠? 그 다음에 뭐 원산학사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만져요. 80년에 기기창 뭐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져요. 우정국 뭐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두 번 표출하는데, 자, 이 80년대를 대표하는 두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입니다.
됐죠? 그래서 얘기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되죠? 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이렇게 진행될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올게요. 자, 첫 번째. 수신사. 수신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원래는 이름이 우리가 선진문물을 전해줬잖아, 일본에게. 에도막부의 요청으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12차례 1811년까지,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뭐 이제 오지 마라. 그래서 일본 내에서 막 국화운동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국수주의적인. 그때까지 보냈던 통신사. 요 통신사가 개항 이후에는 수신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사 시절까지는 우리가 선진문물을 전해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근대화가 좀 늦어졌잖아. 그러니까 일본에 가는 공식 사절단인데 약간 좀 이름이 바뀐 거죠. 약간 좀 더 배우러 가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에 수신사를 보냈는데, 자, 76년에 강화도정 맺고 나면 바로 갑니다. 1차 수신사 김기수예요. 됐죠? 일본에 근대물 치라고 오는데 별로 안 중요해. 가볍게. 자, 중요한 건 2차 수신사입니다. 자, 이거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80년 2차 수신사. 자, 김홍지빌 중심으로 해서 관리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 몇 달 동안 해서 일본에 근대문물을 쫙 봐요. 됐죠? 그리고 이제 귀국하는 길에 뭐 갖고 들어왔다고요? 조선책략. 됐죠? 그래서 이 조선책략의 책이 한쪽으로는 연미론의 확산. 그래서 82년 4월 조미 소통상 조약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걸 싫어하는 쪽으로는, 자, 위정척사의 절정 81년 영남만인소가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양쪽으로 영향 다 미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 근데 김홍집이 뭐라 그러냐면, 김홍집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본 게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다시 보내야 된다. 우리가 너무 좀 준비도 좀 안 됐었고, 그래서 이제 일본 걸 배우는데 좀 한계가 있으니 한 번 더 보내셔야 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 좀 그 말을 들으면서 고종과 중종 민씨도 그래서 그런 필요가 좀 있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일본이 많이 바뀌었나 보다. 왜냐하면 김홍집도 충격을 받아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수신사를 원래 또 보내고 싶은데 보낼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반대 여론이 많았거든. 반대 여론. 왜냐하면 자꾸 왜 일본이라 안 그러는 거야? 도대체 지금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어? 이상한 놈들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반대 여론도 많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위정척사의 절정으로, 여러분 여기 잠깐만 보시면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영남만이소라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 이만손이 주도했던 위정척사 1, 2, 3 기억나세요? 1860년대 척화주전, 1870년대 외양일체, 그 다음에 외양일체론, 1880년대 영남만인소. 기억나요? 그 영남만인소. 그 영남만인소 사건이 사실은 81년이에요. 영남만인소가.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의 개화정책, 개항 이후의 개화정책, 여기에 대한 반대 여론도 엄청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자, 이쪽으로 다시 오시면, 이런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수신사는 여러분 공식사절단이거든요. 그래서 공식사절단을 보내는 거 너무 티가 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금 살짝, 그러니까 일본에 살짝 보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보낸 게 뭐냐면 조사시찰단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조사, 조선의 선비들로 이루어진 시찰단이다 이거예요.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비밀리에 보내는 거야. 비밀리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밀리는, 비밀은 여러분 일본의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리들 일본 갔는데 일본 어떻게 속여요? 이건 국내 여론을 속이는 거야. 그래서 동네 부산에다가,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메호사 파견한다 그래서 젊은 관료들을 부산으로 쫙 불러요. 됐죠? 그리고 나서 원래 여러분 이제 아메호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방관들의 수탈, 여러 가지 비리 이런 걸 이제 말 그대로 암행해서 조사해서 밝혀내서 처벌하고 막 그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메호사의 움직임은 사실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붙여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가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아메호사를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문 관료들을 쫙 부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일본에 보낸 거예요. 일본에 보내서 일본의 근대문물을 시찰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파견해서 이들이 일본의 근대문물을 시찰하고, 그리고 자기가 봤던 것들을 한 몇 개월 동안 머물거든요. 그러면서 정부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야. 되죠? 요렇게. 요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뭐다? 조세살단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영선사. 영선사는, 조세살단 보내고 한 몇 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청나라는 보낸 적이 없어. 그리고 얘들이, 청나라 우리 원래
전통적인 관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청나라 보내는 것 같고는 뭐라고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청나라에 보내요. 그래서 김윤식을 대표로 해서 청나라 텐진을 갑니다. 텐진. 그러니까 이게 텐진이 당시 이제 여러분 지금도 좀 중국이 그런데 중국이 실제로 이제 현대화되고 많이 발전하고 올 때도 중국도 보면 이렇게 바닷가 도시들이 되게 발전을 하고 되게 잘 나가요. 그치? 그리고 이제 지금도 보면 중국이 내륙 안쪽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텐진에 가면 기기국이라고 근대 무기 제조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를 견학을 시킨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돌아와서 기기창을 서울에다가 기기창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곳이야? 근대 무기 제조 공장이에요. 되죠? 자, 이렇게 보냈던 게 뭐다? 영선사입니다. 영선사는 좀 이따가 임무군란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바로 얘기할게요. 원래는 3년을 예상하고 갔었는데 원래는 계획이 그런데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 몰랐어. 그래서 돈을 후닥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조기 귀국해요. 근데 조기 귀국하는데 이때가 바로 임무군란 터졌을 때거든요. 그래서 장원으로 피신했던 중전민씨가 김윤식한테 급히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다급하니 다시 청으로 돌아가서 북양대신 리용장을 만나서 조선의 긴박한 사항을 전하고 도움을 청해라. 그래서 김윤식은 돌아오다가 다시 또 청나라 갑니다. 이건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빙사예요. 자, 보빙사는 미국에 갔다 왔던 최초의 구미사절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최초죠, 최초. 됐죠? 그래서 민영익을 정권대사로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고종이 가장 아꼈던 조카예요. 그래서 중전민 씨가 어딜 보고 있는지는 뭘 보면 나오냐면 민영익이 어디가 있는지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 입장에서도 미국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시찰단 보내면서 본격적인 초기 개화 정책을 하거든요. 그때 가장 핵심 기구 이름이 통리 기무 아문이에요. 우리 교재 바로 밑에 있습니다.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자, 통리 기무 아문. 그러니까 청나라에 양무 운동을 했던 총리 아문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그걸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핵심 개혁 기구고요. 그다음에 군대를 그러니까 정비를 해요. 그래서 오군영을 확 줄여요. 그래서 2영으로 줄여버립니다. 군부대 두 개로. 그러니까 뭐 99인들 엄청 잘렸겠죠. 자, 그리고 대신에 자 신식군대를 하나 만드는데 이게 자 신식군대 별기군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야심차게 신식군대, 그래서 서양식 총포로 무장한 신식군대를 만들고, 근데 이걸 우리가 훈련시킬 만한 능력이 좀 안 되니까 일본에게 요청해서 그래서 교관을 하나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일본인 호리모토가 와서 사실은 따로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저 별기군 책임자도 누구냐면 민영익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중전민 씨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민영익이 어디가 있는지를 보면 돼요. 자, 근데 어쨌건 그래서 민영익이 몽룡씨나 서황범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 이어지는 얘기는 뭐냐면 같이 이어서 해볼게요. 이 보빙사가 미국에 가서 신기한 걸 하나 본 거야. 그게 뭐냐면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거대하잖아.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적잖아요. 여러분이 한반도에 정말 50배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 큰 나라가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한테도 예를 들어 내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편지 써서 보내면 국가가 시스템으로 편지를 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놀란 거지. 그리고 야, 이거 너무 괜찮다, 야. 우리는, 그러니까 나라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는 벗한테 편지 한번 보내려면 너무 어려운 거지. 내가 무조건 사람을 사서 보내든가 아니면 뭐 우리 집에 노비를 보내든가 막 이래야 하잖아. 그래서 미국을 가서 보고 야 이거 진짜 괜찮다. 우리도 이 우편제도라는 걸 해보자. 그래서 84년에 만들어지는 게 우정국이에요. 그리고 그 우정국 축하연에서 터지는 게 84년 갑신정변이야. 그래서 83 보빙사, 84 갑신정변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시찰단 얘기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 이렇게 이제 보냈으니까 본격적으로 그다음에 뭐 해야죠. 자, 제도. 자, 이제 제도를 바꿀 건데, 자, 제도로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존책략 사료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통리기무아문. 이게 가장 핵심기구예요. 자, 이자, 1880년 일본을 갔던 2차 순위사 김홍집의 건의로 만드는 거야. 자, 초위계화 정책의 중심기구, 산하에, 그 다음에 밑에 12개 또 관청들을 뒀어요. 자, 군제. 요거 기억나시죠? 오군형을 2형으로 축소합니다. 됐죠? 2형은 장호형과 무형인데 이름 외우실 필요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신식군대 별기군을 만들었다. 양반 자제들 중심으로. 되죠? 자, 그리고 요렇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요게 바로 임무군량이 이어지는데 99인들이 엄청 잘린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한 부대당 만약에 만 명만 있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런데 다섯 개 부대에서 두 개로 되면서 반 이상이 잘린 거야. 근데 문제는 그러면 남은 40%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더 월급 많이 받고 더 편해질 것 같아? 하, 여러분 그런 게 어딨어. 나머지 40명도 처우가 더 열악해지고 그 다음에 월급도 잘 안 나오잖아? 말도 못해 잘. 알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서 갑자기 정리해고 해가지고 막 잘라.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아직 안 잘리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회사에 불만이 조금이라도 있든가 뭔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 여러분 그 함부로 입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남은 것만 해도 어디야. 그러니까 구식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안 좋아져. 거기다가 정권의 부패로 해서 민경호가 엄청 착복하거든요. 그래서 구식군인들이 1년 동안 월급이 안 나와요. 11개월 동안. 됐죠? 그러다가 그 사실은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 사건이 잠시 후에 하게 될 이목군란이에요. 되죠? 자, 그다음 뭐 전환국, 전환국 뭐냐면 화폐 발행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의 개혁들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지난 시간 위정석사에 있어서 개화 사상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다 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가상의 대화예요.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자, 위정석사 개화랑 이어지는 거야. 저 누군지 봐 봐요. 김홍집이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황준헌, 황준시엔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김홍집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지금 조선에게 가장 중요한 외교사항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얘기하잖아요. 러시아를 막아야 한다. 러시아가 너희로 내려올 거다. 그러니까 친중, 결일, 연미, 미국과 이어져서 자강을 도모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가상의 대화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바로 조선 책략. 이러면서 이제 김홍집이 황준헌한테, 황준신한테 조선 책략이라는 걸 받아와서 고종한테 주고, 그 고종이 전국에 막 뿌리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 이후에서. 자, 갈게요. 운요잉. 여러분, 운요 사건은 강화도 조약의 직접적 원인이잖아. 강화도 조약 전환이야. 근데 이거는 지금 김홍집이 그 수신사로, 2차 수신사로 일본을 간 건 1880년대 얘기예요. 80년. 그죠?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은 이전이잖아. 그 다음에 전국에 척합위가 건립됐다. 기억나요? 요거는 여러분 신미항요 바로 다음이잖아. 이때는 더 옛날이죠. 오히려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잖아요. 비 다 틀렸잖아. 자, 이만손이 영남만이소. 기억나시죠? 바로 황준신의 조선 책략에 대한 반발이잖아. 그죠? 자, 그 다음 조미소 통선. 양쪽에 영향을 줬다 그랬죠? 뭐에 영향을 주는 거야? 자, 위정촉사 쪽에는 영남만이소. 개화 쪽에는 조미소 통상조약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정답 디귿 뉘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정답 몇 번? 5번 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46번 이제 이모군란으로 갈게요. 자, 이모군란 갑신정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모군란 갑니다. 자, 요거 이제 이어지는 얘기야. 봤죠? 그래서 제가 요거 지금 요렇게 하면서 지금 이모군란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정부가 그동안 미시정권이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자, 이제 원래는 우리 개항도 안 했었고 개화도 안 했잖아. 근데 개항을 하고 여러 가지 개혁. 근데 여기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도 많았다고. 이렇게 문을 열고 개항하면 안 된다라는 것 자체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개화정책 과정, 그러니까 정부가 변하는 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도 있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건 구식군인이죠. 왜냐하면 군제 개편도 이루어지면서 군인들 막 잘리고 차라리 그 돈으로 서양 무기를 구입해서 차라리 서양 무기를 가진 조금 더 정예병력을 많이 만들겠다. 약간 군편제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구식군인들은 굉장히 많이 차별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상황도 열악해지는 거야. 불만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모군란이 터지게 돼요. 자, 이제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모군란은 근데 좀 배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별기군이나 구식군인 간의 차별 이런 문제도 있고 거기다가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게 요것까지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현 정부의 그러니까 민씨 정권의 모두 있다 그랬어요. 부패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모군란이 터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선해청 당상 민경호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선해청이라는 곳은 엄청난 돈이 움직이는 핵심 부서인데 왜냐면 선해청 기억나세요? 대동법 시행 부서잖아. 거기에 돈이 엄청 많이 움직인다고. 나중에 균역청도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군포도 들어와요. 엄청난 돈이 움직이는 핵심 부서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떡을 만지는 일을 하면 집에 갈 때 손에 떡고무를 묻혀갈 수 있어.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데 김홍집이 어떤 인간이냐면 이 인간은 집에 갈 때 손에 떡고무를 묻혀가는 게 아니라 그냥 떡을 다 집에 가져가는 인간이야. 그래서 진짜 비리의 상징. 그래서 여러분 구식군인들이 1년 동안 월급을 못 받아. 11개월 동안. 11개월. 그 돈이 다 어디 갔겠어? 민경호가 다 착복한 거야.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이 정도로 민시정권이 썩어 빠졌다고.
됐죠? 거기다가 정치세력 간의 대립. 이건 누구겠어요? 민 씨와 그 다음에 대원군도 여러분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니까. 되죠? 그 다음에 외세. 외세도 일본의 경제 침탈. 근데 일본밖에 없나? 일본이 피해가 많아서 그렇지 청을 비롯한 나머지 서양 국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민생은 정말 설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분 그 통신라 말, 그 다음에 고려 말이랑은 여기가 분위기가 또 조금 다른 게 있어. 그때는 여러분 지배층의 부패만 있었잖아. 외세 침략은 없었잖아. 외세 침탈. 근데 여기는 정말 사람들이 미치는 게 외세 침탈도 있는 거야. 됐죠? 이 지배층의 부패에다가. 여기까지 되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모굴라는 82년 보통 6월 5일 도봉서 사건부터 시작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99인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 가까이 11개월 정도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소문도 돌고 99인들도 막 부글부글 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11개월 동안 여러분 아버지가 월급을 안 가져오신다고 생각해봐요. 야 진짜 분위기 삭막할걸. 됐죠? 네. 그래서 웬만한 집들은 진짜 난리 나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안 좋아지고 또 중전도 이 사실을 알게 돼. 그래서 이제 민경호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그 중에 한 달치 월급을 먼저 주겠다. 근데 당시에 한 달치 월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쌀 한 가마예요. 쌀 한 가마. 큰 거. 80kg짜리 큰 거. 쌀 한 가마. 그게 한 달치 월급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치 월급을 주겠다. 그리고선 이제 그걸 주는데 근데 이걸 이제 그걸 나눠주는 데가 도봉소예요. 그래서 이모굴란이 도봉소에서 처음 터지는 거야. 6월 5일날. 근데 도봉소에 근데 여러분 99년대 월급 줘야 될 게 어디가 있지? 그렇지. 민겸호라는 놈 집에 개인 창고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민겸호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제 거기 집에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비들이. 야야 얘들아 저기 도봉소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월급을 받아야 되는 군인 숫자들 중앙군 숫자들을 좀 정확하게 자료 달라고 해갖고 파악해갖고 일단 한 달치 월급을 먼저 빨리 지급을 해라.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해 뜨면 니네들은 그 준비하는 숫자만큼 준비한 다음에 그 쌀들을 도봉소에 갖다 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99인들도 연락을 받은 거지. 그 내일 도봉소에 와서 일단 밀린 월급 중에 1개월치만 일단 먼저 받아가시오. 이렇게 연락을 받았으니까 뭐 99인도 막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걸 이제 민경민 집에서 갖다 주는데 그 전날 밤에 여러분 이 집에 노비들이 그동안 뭘 받겠어요? 그동안 뭘 받겠냐고. 어? 지 주인 민경호가 무슨 짓거리 하는 거 받겠어. 그래서 야 우리도 기회가 왔다. 이걸 그냥 도봉소에 갖다 놓을 수는 없지. 그래서 어떡하냐면 밤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작업을 쳐요. 그러니까 내일이고 다 도봉소로 갈 거잖아. 쌀 이제 막 가마들 막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여는 거야. 그런 다음에 자기네 걸 챙기는 거야. 그것도 쌀을 퍼내는 거야. 됐죠? 그래서 막 푸다 보니까 뭐 한 막 반씩 뭐 이렇게 푼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것도 다 퍼버리면 안 되잖아. 그쵸? 그런데 그 이제 반씩 푸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잠깐만 그러니까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똑바로 세워봐. 그 똑바로 세워지냐? 그 안에 내용물이 없는데.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안 돼. 야, 가서 야, 모래 좀 퍼와라. 모래 좀 퍼와라. 그런 다음에 어떡하냐면 모래나 겨 같은 걸로 다시 그 가마에다 넣은 거야. 그리고 이제 다시 뚜껑을 닫은 거죠.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도봉소로 가요.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이제 99인들은 지금 월급도 못 받고 있다가 한 달치라도 먼저 나온다니까 도봉소에 월급을 받으러 간 거야. 그래서 한가무 씨 집에 갖고 와서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아버지로서 가족들한테 미안했겠어. 그래서 이제 얘들아 이제 쌀이 왔다 밥 먹자 하고서 이제 막 밥 했는데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 안에 쌀이 반이고 쌀이 모래야. 됐죠? 여러분이 99인들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진짜 이게 눈이 뒤집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이모곤란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봉소로 몰려가게 되고 그리고 이게 민겸호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선의총 왜냐면 이제 선의총 책임자니까 선의총도 공격하고 일본 공사관 그러니까 이 과정에 일본 공사관도 공격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조선 궁궐로 들이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흉이 누구야? 바로 요망한 중전이다. 중전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궁으로 이제 들이닥친 거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미리 얘기했죠. 그러니까 민경원의 집에 가서 먼저 이제 요 아까 중간에 삥땅한 그 노비 대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민경원의 집에서는 그 노비들이 맞아 죽어요. 99인들한테. 그리고 이들이 이제 궁궐로 밀고 들어가고 그 가는 과정에 일본 대사관도 불지르고 막 그래. 그런데 그 궁궐에서 이제 누굴 만나냐면 선의총 당상 민경원을 만나요.
그래서 민경호,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당시에 영의정이야, 영의정. 이채영은. 그 이항의 형. 됐죠? 그래서 뭐 영의정, 이채영, 뭐 김보현 이런 사람들 거기서 이제 다 이제 죽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전을 잡아라. 그래서 이제 중전을 잡았는데 문제는 중전 민씨가 상궁이랑 옷을 갈아입어. 그러면서 이제 어떡하냐면 충주 장호원으로 피신합니다. 충주 장호원으로. 여기로 피신해요. 그 피신하는데, 근데, 이 이야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피신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상궁이랑, 그래서 이제 요 때도 결정적으로 이걸 살려주는 게 누구냐면,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때도, 또 얘기하게 될 홍계운이에요. 그래서 동학농민군 진압하러 내려갔던 그 홍계운. 그래서 홍계운이랑 그 중전 민씨 보면, 영화나 드라마 하는 데 보면 약간 좀 썸 타는 걸로 나오잖아. 그 뭐라고 말하죠? 약간 썸 타는 걸 수도 있고, 민겸호가 혼자 그냥 중전 민씨를 좋아하는 걸 수도 그냥 사모하는 걸 수도 있고, 어쨌건. 그래서 이제 민겸호의 도움으로 상궁이랑 옷을 갈아입어요. 그래서 이제, 왕후의 옷을 입고 있는 상궁이 대신 죽고, 그 다음에, 중전 민씨는, 그러니까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충주 쪽으로 도망간 거야. 되죠? 자, 사태가 이렇게 되자. 그러니까, 지금 중전 어디 갔어? 실종이죠. 그리고 90군인들에 의해서 막 궁궐이 거의 점령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날이 밝으면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대원군을 실제로 이제 뭐 중전민씨가 나섰지만 고종도 철저하게 침묵했잖아. 그래서 아버지 날아갈 때. 그죠? 그래서 이제 대원군도 당연히 그 섭섭함이 있지. 근데 대원군은 고종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아들 제면을 준비시키고 고종을 기다렸다고. 그러니까 아침에 고종이 와서 정권을 넘겨요. 그러니까 사태 수습을 원하는 거지. 그래서 대원군이 다시 재집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만, 그러니까 이모군란 과정에서 대원군이 재집권하는 거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중전민씨가 계속 두려워하고 견제했던 거예요. 되죠?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대원군이 오고 나면 어떡하냐면 딱 대원군 방식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개혁정책 좀 쉰댔지? 다 없었던 걸로. 다 없애버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오군영. 여기 중앙군이잖아요. 그 다음에 상군부 기억나세요? 비변사께서 의정부 상군부 기억나요? 이런 거 다 부활시켜요. 됐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충주에 있는 중전민씨인데, 여러분 대원군이 대단한 사람인 게, 그래서 고종한테 그럼 이제 사태를 수습해달라. 그래서 대원군이 입궁을 하잖아요. 그 입궁하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중전의 시신이에요. 그때 뭐 90군인한테 죽었다, 뭐 실종됐다, 뭐 말들이 많았는데, 근데 보니까 중전이 아니라 웬 상궁이잖아. 그쵸? 근데 대원군이 몰라? 자기 며느리인데? 그런데 대원군이 어떡하냐면 그냥 장례를 치러버려요. 됐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승정원의 관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 중전이 진짜 죽었다고? 아니, 중전이 옷을 입었는데 그거 진짜 중전이 맞냐? 중전이 실종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대원군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시신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요. 대원군이 엄청 화를 내. 그래서 정녕 너희들이 미쳤느냐. 내가 그러면 중전의 얼굴도 모른다는 말이냐. 그래서 나가라. 그런 다음에 어떡하냐면 그냥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대원군이 뭐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중전이 뭐 어디 있느니 없느니 죽었느니 살았느니 여러분 그렇게 산통 깨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냥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을 만드는 거죠. 아니 여기 없으면 어딘가 잠깐 도망가 있겠지. 근데 조선 팔도에서 도망을 가봤자 어디까지 도망갈 것이며 언제까지 숨어 지낼 거야. 잡히는 건 시간 문제지. 그러면 잡으면 그냥 죽이면 되잖아. 왜? 아니 어차피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얘기를 그 충주 그리고 이제 충주에서 이제 장호원에 가서 몸을 숨기고 있던 중전 민씨가 들어요. 일을 진짜 빡빡 깔았겠죠.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데 나를 세상에서 죽은 사람 만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시아버지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일을 빡빡 까는 것까지는 좋은데 중전 민씨도 민자형도 마땅한 뭐 뾰족한 대책이 없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잠깐 숨어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숨어있겠어. 계속 민씨를 잡으러 대웅군이 사람들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 수사망은 계속 좁혀올 건데. 그렇죠? 곧 잡히는 거지. 시간 문제지. 그런데 당시에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 아니다. 이번 시간에 했구나. 그렇죠? 맨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청나라에 보냈던 영선사 김윤식이
그러니까 원래는 3년을 예상하고 갔는데 영선사 김윤식이 1년 만에 귀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김윤식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 중전민 씨가 김윤식한테 급하게 사람을 보낸 거야. 그래서 지금 돌아올 것이 아니라 다시 청나라로 가라. 그리고 청나라에 가서 조선에 긴박한 사항을 전해라. 그리고 북양대신 리용장을 만나서 소문을 청하면 그가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김윤식이 돌아오다가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요? 청나라로 가요. 그래서 청나라에 그러니까 북양대신 리용장을 만난 거야. 근데 북양대신 리용장을 만났는데 그래서 만나서 이제 조선이라는 상황을 이제 들어보니 리용장이 들어보니까 심각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이무굴란의 그 반란을 일으킨 군인들이 사실은 근데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걸 하나 건드렸어요. 그 뭔지 아시겠어요? 일본 대사관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날도 여러분 이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대사관에 대한 공격은 그러니까 국제 관례상 선전포고입니다. 무조건 전쟁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북한 애들이 막 연평도에다가 막 포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쟤네들이 막 그다음에 또 막 동해상에다 계속 막 미사일 쏘고 그러잖아 미친놈들이. 그러니까 그럴 순 있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 북한의 노동 1호가 발사가 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 명중한 거. 서울의 미 대사관에 날아갔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조건 전쟁입니다. 됐죠? 이건 북한이 미국한테 선전포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이 돌출 행동을 해도요 미 대사관을 공격한다 직접 아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 군인들이 하필이면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고 일본인도 죽이고 일본 공사관 막 불태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리용장이 들어보니까 야 이거 사태가 심각한 거야. 그래서 당시에 청나라 정예병력 3천을 주면서 원세계를 불러요. 위안스카이. 원세계를 불러서 그러니까 청나라 신식무기를 무장했던 정예병력 3천을 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바람처럼 조선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이 사건을 진압하고 일본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마라. 그래서 이제 북양대신 리용장의 명령으로 위안스카이가 텐진에서 인천 그러니까 제물포로 그냥 그날 바로 들어옵니다. 배 타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반란이 일으킨 군대를 그냥 진압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국왕의 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대웅군을 전격 체포합니다. 되죠? 그래서 텐진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실제로 대웅군은 이때 끌려가서 3년 있다 돌아오게 돼요. 되죠? 자, 이렇게 진압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무굴란에 대한 진행 얘기 말씀 다 들었죠? 네. 됐죠? 끝.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무굴란은 결론은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이무굴란은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무굴란은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 됐죠? 자, 그래서 이무굴란은 뭘 기억한다? 결과. 결과. 됐죠? 자, 이무굴란. 자, 결과로 가시면 되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조선은 어떻게 됐냐 청나라 어떻게 됐냐 일본 어떻게 됐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는 건 이것만 좀 기억해 가시면 되고 이무굴란에 제가 진행 과정이나 상황 요즘 주변 배경을 좀 말씀드렸잖아. 그건 다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능검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이렇게 하면 이거 이무굴란 같은데 그냥 그걸로 충분해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조금 기억하실 건 여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조선. 조선은 민씨가 다시 집권했지. 근데 중전민씨가 진짜 청이 아니면 죽을 뻔했지. 그러니까 민씨는 집권하고 나면 엄청 친청이 강화되는 거야. 자연스럽죠? 두 번째. 자 개화하다가 죽을 뻔했죠. 개화하다 죽을 뻔했잖아. 그러니까 개화 정책은 완전 후퇴하는. 그래서 여러분 요게 나중에 갑신정변의 불씨가 될 거야. 여기 지금 조선정부의 태도가. 됐죠? 요거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갈게요. 자, 그다음. 자,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인데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하고요.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아. 그러면서 뭐 한다고 했어요? 고문 파견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젠창, 멜런도르프 이렇게 고문 파견해서 본격적으로 간섭을 시작해. 여기에 반발했던 젊은 관료들 얘기를 아까 우리가 급진계합하라 그래서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다음 이것도 했다. 조총선민 수문무역장정 기억나요? 그래서 요 하나의 문서에 사인을 받아가는데 여기에서 문서에 아예 속방국을 명시하고요. 그다음에 청상인의 특권을 요구하죠. 청상인은 특별히 거류지 무역에 제한받지 않고 내륙으로 내리고 막 들어갈 수 있게 내지통상. 기억나십니까?
자, 그다음 마지막. 자, 일본과 맺는 건 재물포. 여러분, 의외로 일본이 많은 걸 얻지 못해요. 왜냐면 청나라가 너무 발빠르게 움직인 거야. 그래서 일본이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걸 탁 차단해 버린 거지. 놀랬지? 어? 나도 놀랬다. 근데 이번에 우리 얼굴 봐서라도 참아라. 왜냐면 어떻게 이 공성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와서 탁 사진 조사해 보니까 국왕의 아버지가 배후 세력이야. 그래서 우리가 체포하고 관련자들 처벌하고 그리고 청나라에 압송했다. 앞으로 진짜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우리 얼굴을 봐서 이번만 참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내가 조선한테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너희들이 피해본 거 그 이상을 충분히 배상해 줄 거다. 됐죠? 그래서 청나라 일본은 실제로 대사관을 공격당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봤잖아. 그런데 일본은 생각보다 챙긴 게 별로 없어요. 그게 바로 재물포 조약이야. 그래서 주요 내용이 뭐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죠? 배상금.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본이 그러니까 요거 배상금을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고 하나 얻은 거야.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일본 공사관은 경비하기 위해서 보호명분으로 경비병 주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양국에서 합의한 게 뭐냐면 2개 중대예요. 2개 중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개 중대가 풀로참 한 12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2개 중대니까 대략 200에서 뭐 한 240 정도 내외겠죠. 근데 실제로는 일본 놈들이 좀 더 보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대충 한 300, 뭐 한 200에서 300. 그래서 어쨌건, 자, 그래서 경비병을 주둔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그 우리랑 일본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이전까지 관계가 있잖아. 일정 이상의 군대가, 일본 군대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주둔한다? 여러분, 이거 역사적으로 대단한 일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게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이 그냥 쳐들어온 거고, 됐죠? 그러니까 그런 건 있었지. 근데 이건 공식적으로 일본 군대가 주둔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 아, 이거랑 달라. 미군이 주둔하는 거랑 일본, 여러분, 만약에 지금이라도 일본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그 남북관계가 안 좋아진다 그래도 여러분 상상이 돼요? 이게 한국적 정서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됐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임오군란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거 다음 시간에 갑신정변에서 저 이어갈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임오군란 이후에는 자 그러니까 청나라의 군대와 그 다음에 일본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다 주둔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위안스카이가 그러니까 원세계가 군대 갖고 들어왔다 그랬잖아. 그래서 청나라의 군대도 우리나라 주둔하죠.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 신축비용 그러니까 공사관을 방어한다. 그래서 일본 군대도 주둔하는 거 둘 다. 그리고 나중에 이 군대는 갑신정변 때 텐진 조약을 맺고 둘 다 나가게 돼. 됐죠? 그래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이 결과가 좀 비슷한데 정반대가 있거든요. 요 부분이 그래요. 그냥 둘 다 임오군란이면은 자, 청일 두 군데가 다 주둔하고 갑신정변이면은 둘 다 나가게 됩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임오군란에 대한 얘기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말씀 다 드렸네요. 자, 그다음 이제 갑신정변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갑신정변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